이런 부분들은 중국, 이게 이제 제가 시대순으로 쭉 여러분들한테 나열해 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3000년 통사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중국사를 이런 고사성어를 통해 가지고 공부할 수가 있어요. 두 번째, 고사성어를 통해서 인격을 결정하는 엄격의 경지를 여러분들이 보실 수가 있습니다. 말에도 격이 있죠, 당연히. 예, 근데 그 격은 결국은 그 사람의 인격이기도 하더라라는 겁니다. 도삼촌설. 말의 중요성을 얘기해 주는 유명한 고사성어입니다. 새치의 혓바닥을 놀리다라는 뜻입니다. 그죠? 말이 얼마나 중요한가라는, 이제 옛날에는 변사나 유세가들을 얘기할 때 새치의 혀를 놀린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죠? 새치의 혀가 여기서 나옵니다. 도 삼촌설, 새치의 혀를 놀린다. 사마천은 골계열전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담은 미중이면 역가의 해문이다. 말이 미묘하게 들어맞으면 분쟁도 해결 할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 속담에 말 한마디로 천장빚을 갚는다 그런 말 있잖아요. 이게 비슷한 뜻입니다. 그 말이 상대편하고 얘기하는 말이 적절하면 들어맞으면 싸움도 해결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싸울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말을 잘하면 격조 있는 말을 쓰면 상대하고 다툴 일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말이 들어맞으면 싸움도 해결하는데 오죽하겠어요, 그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유명한 명언입니다. 창릉시리 지 예절이요, 의식주역이 지 영육이다. 창고가 가득 차 있으면 예절을 알고, 먹고 입는 것이 풍족하면 명예와 치욕을 안다. 라는 아주 유명한 경제와 인간의 윤리, 도덕적인 측면 또는 인간과의 관계 문제까지 통찰하고 있는 사마천 말이 아닙니다. 누구 말이냐, 그러면 관중의 말입니다. 관포지구의 주인공인 관중이 관자에서 남긴 말을 사마천이 인용을 했습니다. 공부하고 관계되어 있는 유명한 명언도 있습니다. 사마천이 남긴 말입니다. 호학심사면 심지기이다. 배우길 좋아하고 깊이 있게 생각하면 마음으로 그 뜻을 알게 된다. 라는 유명한 말입니다. 생각하라는 얘기입니다. 다른 게 아니고. 공부만 하고 소용없습니다. 생각하지 않으면, 즉, 다시 표현하면 의문을 품지 않으면 그건 공부가 아닙니다. 그래서 역대 유명한 명인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크게 의심하면 크게 진보하고, 작게 의심하면 작게 진보한다. 의심할 줄 모르면 태부한다. 라는 유명한 말들을 합니다. 그러니까 질문하란 얘기야. 학문이라고 하는 단어를 보시면 여러분들 금방 나오죠. 배울 학자에다가 물을 묻잖아요. 공부는 배우고 묻는 겁니다. 물음이 없는 공부는 공부가 아닙니다. 사마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깊이 있게 생각하라라고 얘기하죠. 근데 이 절묘하죠. 잘 보세요. 사자, 생각사자로 끝나죠. 근데 생각사자 밑에 마음심자가 붙어 있잖아요. 근데 이 마음심자가 그 다음 단계 심자로 바로 연결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마무리 뜨드자도 마음심으로 끝나죠. 그렇죠? 마음심자가 세 개나 붙어 있어요. 그래서 마음속으로 깊이 있게 생각해야만이 학문의 경지가 달라진다. 그래서 생각하라.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유명한 사마천의 생사관입니다. 친구 이만에게 보낸 편지에서 인고 유일사 혹중우 태산이요 혹중우 경무다 용지소추 이하다라고 하는 지금까지 위인들이 남겨놓은 생사관 가운데서도 가장 절절한 생사관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한 번은 죽는다. 그죠? 어떤 죽음은 태산보다도 무겁고 어떤 죽음은 새털보다도 가볍다. 지자는 죽음을 얘기합니다. 죽음을 사용하는 방향이 다르기 때문이다라는 아주 유명한 명언을 남깁니다. 태산보다도 무거운 죽음으로 남고자 한다면 태산보다도 무거운 삶을 살아라. 그 삶이 뭐냐? 죽음을 사용하는 방향이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아나가면서 내 삶의 방향이 어디가 있느냐에 따라서 삶의 질이 결정이 되고 내 죽음의 질이 결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삶과 죽음이 둘이 아니다라는 아주 유명한 명언을 남겼습니다. 이게 불가의 말을 빌지 않더라도, 다른 유명한 명언을 빌지 않더라도 사마천이 2100년 전에 이미 삶과 죽음의 문제에 관해서 이렇게 명쾌하고도 무겁게 진단을 내린 바가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한 번은 죽지만 어떤 죽음은 태산보다도 무겁고 어떤 죽음은 새털보다도 가볍다. 죽음을 사용하는 방향이 다르기 때문이다.